이거는 그냥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웨딩 촬영을 하다가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대요.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 우리 김경현 기자님 보면은 네. 너무 행복해 보여요. 내가?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. 진짜? 조정식 아나운서는 얼마 전에 이혼하셨죠? 아 그러면은 진짜 오해하신다니까요. 네, 이별하셨죠. 네, 결혼 안 했습니다. 결혼하신 분들이 보고 이러면 뭐 다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하는 것 같고 또 원만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이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행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. 외부에 보여지다 보니까 불안함 뭐 갈등이 있어도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그러니까 뭐 방송을 통해 해서 되게 행복하게 둘이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해서 되게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식을 전하는 그 연예인 커플들도 그러니까요. 많이 있습니다. 최근에 아주 유명한 인꼬 부부로 알려졌던 배우 부부 조윤희 이동건 부부가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. 네. 또 오래 있었던 방송에서 네. 두 분이 좀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이제 직접 입을 통해서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? 갑자기 이혼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맞아. 어떤 이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.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. 네. 2016년도에 맞아요.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시면서 인연을 맺었고 그 다음 해에 초스피드로 결혼, 연애, 뭐 출산 소식까지 다 맞아요. 알렸었죠.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출연을 했던 드라마에서 이제 두 사람이 극 중에서 결혼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조명한 이후에 바로 이제 열애설이 휘말렸고 인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혼인신고했다라고도 알려서 깜짝 놀라겠고 또 이제 뱃속에 이제 아기가 생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었죠. 두 분 다 너무 선남선녀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렇게 봤을 때 저 두 분이 딱 사랑의 결실을 맺었구나 해서 많이 축복을 맞아요. 했는데 왜 헤어지신 거래요? 이제 한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죠. 이제 네. 두 사람 측근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일단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밝혔고 이혼 조정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딸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양육권은 조윤희 씨가 갖기로 했다. 뭐 원만히 헤어졌고 서로 응원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거는 그냥 뭐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이제 열애를 발표하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웨딩 촬영 하다가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대요. 이유는 모르겠죠.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뭐 성격 차이로 어떤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겠죠.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. 그 조윤희 씨가 출연했던 해피투게더에서는 두 분이 좀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맞아요.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네네. 혹시 막 약간 두 사람 사이가 좀 뭐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단서는 없어서 일단 굉장히 사이가 저는 좀 좋다고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조윤희 씨가 워낙 연예계에서 거의 천사 너무 착해요. 이동건 씨는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이제 실제로는 약간 상남자 약간 그리고 이제 연애 할 때도 약간 주도적으로 이런 스타일이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성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방송에서도 사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좀 듣기도 들었었잖아요. 맞아요. 미운우리 새끼에서 결혼 기념일에 이동건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로 족발만 이렇게 사왔었다. 좀 뭐 서운했다.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동건 씨도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. 그 사건을 해명한 게 네.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엔 그래서 어쨌든 좀 조윤희 씨를 서운하게 했는데 네. 2주년에는 되게 좀 아름답게 끝나는 게 커피차를 이제 조윤희 씨한테 보내면서 네. 잘 챙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방송을 그러니까. 통해서 듣다 보니까 두 분이 너무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은 같이 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. 그죠? 두 분 다 이제 어쨌든 연예계 생활을 계속 하게 될 텐데 그쵸.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에요. 근황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은 양육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윤희 씨가 갖는다고 이제 알려졌고 조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팬들하고 그 SNS를 통해서 되게 자유롭게 소통을 했었는데 지금 다 SNS는 삭제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동건 씨는 영화 컴백홈 출연을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1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를 하겠다고 알려졌지만 소속사는 확정되진 않았고 이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. 이혼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네. 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 세상에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또 가수 이선희 씨도 이혼 소식이 알려졌죠.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혼한 지가 좀 됐다고 하고 결혼할 당시부터 상대방이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네. 오가면서 지내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선희 씨만 오래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미 남남이 된 게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혼 사실을 이제 외부에 알리고 그리고 또 이선희 씨가 지금 이제 앨범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잘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.
사람을 그냥 응원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 씻어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조윤희 씨도 이제 뭐 결혼 전부터 해서 DJ도 하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고 뭐 연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었으니까 뭐 조윤희 씨, 동건 씨를 비롯해서 이혼들 많이들 하잖아요. 네. 본인이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시간 지나면 또 다 잊혀지고 되겠죠? 그럼요. 네. 정말 그리고 부부의 세계는 부부밖에 몰라요. 그러니까요. 우리 팬들 앞에서 네.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비밀 연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핫한 연예계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비밀 연애? 쉿!